국제대회에 또 첫 승리를 기록한 크레이지 아쿠의 메두사 선수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승리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드디어 국제전 첫 승리. 아, 네. 너무 축하드려요. 지금 첫 승을 거두셨는데 어떠세요? 지금 기분이? 아, 아이슬란드 때는 저희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한 세트도 오늘 좀두 세트나 따서 2대0으로 이기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. 근데 혼자 걸어 나오신 게 아니라 이제 업고 나오셨어요. 경기 끝나고 어떤 아, 네. 의미가 있었나요? 제가 업고 나온 친구가 이제 레스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저랑 원래 되게 친하고 아이슬란드 때부터 업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자주 하고 다닙니다. 네, 오늘 너무 네스 선수가 잘해주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었나요, 혹시? 아니요, 제가 좀더 잘한 것 같아서. 맞지. 예, 그렇습니다. 맞아요. 그럼요. 예. 그러면 승리의 요인이 나 메두사 외에 또 그냥 아니 뽑긴 싫지만 혹시라도 한명 정도 있다면 한 명? 딱한 네, 명? 딱한 명. 두명안 돼요, 두명안 돼요. 왜냐면 마지막 한 명이요? 메두사가 있기 때문에 한 명. 진짜 한명딱 뽑자면 네스. 아, 진짜 양심 제가 이런 많이 말씀 안 드려도 보여서. 그렇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으시네요. 네. 자, 일단 아직 끝이 네. 아닙니다. 이제 첫 번째 승리도 감격적이지만 이 감동을 오래 즐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. 다음 상대 또 겜빗이란 말이에요. 네. 어떻게 좀 준비하실 생각이신지? 사실 감빛 제가 안 나갔잖아요. 그렇죠. 그거 맞죠. 네. 제가 나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나. 그렇군요. 충분히 네. 기대해봐도 된다. 아, 그리고 네, 궁금한 당연하죠. 게그 인게임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메두사 선수를 거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? 일단 이번 대회는 되게 그 피스톨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되게 시간이 많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 먼치킨 선수가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번역을 해서 말해줄 때도 많고, 사실 요즘은 뭐 먼치킨 선수도 일본어가 꽤 올라와서 저 없이도 사실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그 이제 제가 있으면 좀더 자세하게 공유가 되죠, 아, 정보가. 세세한 작전들은 먼저 사전에 공유하는 네. 네. 자, 결국 이제 이 거의 크레이지 라쿤은 네. 일본 팀이 아니라 그냥 0.7 한국 팀 같은 느낌으로 많은 팬들이 아직까지도 맞아요. 좀 응원해주고 계시거든요. 네. 많은 이 시간까지 응원해주고 계신 이제 한국 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. 일단 일본 팀이긴 하지만 한국인이 많아서 응원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늦게까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승리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, 겜빗에게 또 제대로 된 감사드립니다. 복수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승리 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메두사 선수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.